대한치과의사 협회 회장단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호 4번 이상훈 선택해 주십시오. 선거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이상훈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호 4번 6,555표 추가됩니다. 초심과 민심 잃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놀 초대서 이마늘입니다. 이미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치과계에서 가장 핫한 주인공이시죠. 바로 지난달 출범한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집행부의 수장 이상훈 회장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개표 당시에 정말 많이 떨리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그 선거에 겸허히 임하였고 물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낙선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 번째 도전인데 세 번의 도전에서도 회원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제가 부족한 탓이고 또 그 또한 하늘의 뜻이라고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낙선을 하더라도 그동안 돌보지 못한 가족들과 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선되어도 행복하고 또 낙선되어도 나름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든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막상 그 개표의 순간에는 솔직히 굉장히 좀 떨렸었습니다. 네. 네.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선거 기간 중에도 이리이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래도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개표 방송은 특별히 오늘처럼 라이브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희 대놀에서도 개국 후에 처음으로 있는 큰 행사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떠셨나요? 대놀은 제가 오늘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을 위해서 그 정책 연설 영상을 촬영할 때도 이용을 했었는데요. 대놀 측에서도 굉장히 좀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또 전문 인력분들께서 아주 친절히 좀 잘 해주셔갖고 제가 잘 이용했고 잘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제 말씀을 감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전에는 이제 지방을 순회하면서 후보들 합동 토론회를 이제 대면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 대면으로 합동 토론회를 못하고 이제 그 대놀 측에서 도와주셔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합동 토론회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표 방송에는 우리 선거사상 최초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진행이 됐었는데 현장에 있던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손에 땀을 쥐면서 이렇게 지켜봤었는데 수많은 유권자분들과 이제 치과의사분들이 저와 동시에 영상을 통해서 라이브로 이렇게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대놀의 일원으로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4일에 31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특별한 활약상을 화면으로 담아봤는데요. 네.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치과계의
뭐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보고받고 그렇게 이제 도장 찍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그 현안에 대해서 깊은 공부가 되어야 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판단이 서기 때문에 어떤 시간 나는 대로 좀 어떤 현안이든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홍보국에서는 홍보위원회에서는 모든 매체 SNS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정말 가능하다면은 텔레비전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우리 치과 의사들의 그 위상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전력질주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운동하러 갑니다. 근데 요 뒤에 그 좀 산책로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걷고 있습니다. 회장님, 점심 시간마다 운동을 하시는 게 있을까요? 이제는 이제 저 혼자 몸이 아니고 이제 3만 치과 의사를 대표하는 몸이 됐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 체력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어쨌든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좀 그런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걸으시면 이제 어떤 생각을 이제 주로 하시는지 사실 좀 어느 정도 버릴 건 버려야 다시 또 채워지니까. 요 한 시간 동안은 정말 다른 잡생각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는 7시부터 이사회인데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보수교육 있어요. 네. 온라인으로 네. 협회에서 1년에 이제 필요한 보수교육의 절반 정도는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안건. 그럼 오늘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모든 사안에서 회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회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는데요. 이런 열띤 분위기 속에는 회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31대 집행부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꼭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그 키워드를 치과계 화합으로 우선적으로 꼽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불행히도 우리 치과계는 분열이 되어서 그 귀중한 시간들을 소비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앞에는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는 치과계 분열의 사슬을 끝장내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화합하여서 이 어려운 난국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항상 치과계 화합을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꼽고 있습니다. 네, 저도 화합으로 힘차게 새 출발하는 집행부를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당시에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 만큼 공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3대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먼저 치과계 현안 중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에 대한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모든 후보분들께서 보조인력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겠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치과계의 가장 큰 난제는 보조인력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10여 년간 그 치과 위생사의 배출 인력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인력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보조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 제도도 물론 이제 거기도 이력서 한 장 안 들어오는 현실이지만 그 제도는 우리 치과계에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때 공약으로 말씀드린 것이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를 도입을 해서 보조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을 단기간에 교육을 시켜서 석션 등 이제 치과 의사를 도와서 기본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이제 양성을 시킨 후에 치과 진료 현장에 이제 투입을 된다면 보조인력 문제도 좀 우리가 원활히 해결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국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해서 국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지금 말씀처럼 기본적인 업무가 가능한 보조 인력부터 양성을 해도 현재의 인력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현장을 이제 민생 탐방을 여기저기 회원분들 치과에도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을 듣는데 입을 모아서 정말 제일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보조인력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 현장에서 그렇게 좀 어려움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정말 제가 명운을 걸고 또 임기 마지막 날까지 해결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회장님의 굳은 의지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치과계 보조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대 핵심 공약 그 두 번째죠.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데요.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제 항상 깨끗한 회무, 투명한 회무, 그리고 이제 클린 집행부를 이제 표방했고, 그 다음에 임기 시작하고부터 법인카드도 클린 카드로 이제 모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고급 유흥업소나 뭐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또한 이제 공약으로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말씀을 드렸고, 재무위원회 이번에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실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끝나는 대로 즉각 도입을 해서 이제 어쨌든 깨끗한 그 회무가 되는 환경을 만들 것이고 더 이상 이로 인해서 법적 시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벌써부터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기초 및 임상 치약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외 치과 의료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중심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공약도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치과계의 정말 오래되고 간절한 숙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20대 국회 때도 관련 법안이 6개나 제출이 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처리되지 못하고 이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네. 지난 18일 치과계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설립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도 열렸었죠. 많은 치과계 관계자들이 소망하는 만큼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다고요. 어떠셨나요? 그날 이제 대토론회였는데
우리의 추진에 대한 결의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치과계 각계각층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우리 유관단체에서도 많이 참여하셨는데 현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숙원이나 그런 게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몸소 체험하고 느꼈던 자리였었습니다. 네, 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원한 만큼 중요한 내용임은 분명한데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도 각 지역과 어떤 직역의 이해관계의 조정, 이 문제가 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어떤 그 연구원을 자기 지역에 좀 유치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계시고 또 각 직역에서 우리 유관단체, 이제 우리 치과에서 협회뿐만 아니라 타 유관단체에서도 어떤 연구원 설립 시에 거기에서 어떤 그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지역과 직역의 이해관계는 일단은 우리의 오랜 숙원인 설립 먼저 힘을 모아서 설립이 되게 하고 나서 그 이후의 논의에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드렸고 모두 좀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각 지역분들 또 직역분들 자기 좀 이해관계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추진이 되게 하자 여기에 힘을 모으기로 그날 다 이제 동의를 해주셨고 저도 협회장으로서 이번에는 꼭 좀 설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보조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부터 외부 회계 감사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까지 정말 3년의 임기가 짧게 느껴질 만큼 앞으로 더욱 바쁜 일정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그 농어를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보통은 어떻게 부르세요? 사적으로 만나시거나 그러면? 사우나 그러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훈 협회장과 저는 대학교 동문이면서 동기입니다. 그래서 예과 1학년인 1983년부터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상훈 협회장께서는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굉장히 학생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성실했던 학생으로 기억이 됩니다. 같은 시기에 이렇게 회무를 맡게 되어서 정말 주변에서도 굉장히 큰 인연이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소통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독단적으로 일을 끌고 가거나 하면은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기고 화합에도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 집행부가 우리 이상훈 협회장뿐만 아니라 전에 같이 집행부를 했던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든든하고 우리가 회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회기에 우리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협회와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협회장께서 공약사항 중에도 하나였는데 우리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는 여성인권센터 발족을 앞두고 있고요. 협회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치과계 내 양성평등문화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협회장님. 친구로서 이렇게 협회장님이라고 부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 이상훈 호가 출범해서 잘 순항하고 있는데 올바른 목적지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치과계를 이끌고 계신 두 분이 동창이시라니 정말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표정에서도 느껴지긴 하지만 화면으로 만나니 더 반가우시죠? 저도 이제 이민정 회장님의 영상을 처음 봤는데 영상을 보니까 이제 동창, 동기라고만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앞번호, 뒷번호, 옆짝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실험 실습을 항상 같이 하니까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아주 가까운 짝꿍이었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좀 안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연이 되어서 치과에서 협회 여자 치과에서 이끌어가서 어쨌든 좀 감개무량하고 또 이렇게 응원 영상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공약에 의하면 양성평등특별위원회를 만들어드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만들었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양성평등 그런 실천사업을 적극 지원해드리겠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자 치과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 회장님이 친구야 도와줘라고 또 사적으로 또 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어쨌든 열심히 하는 일을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정말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두 분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사실 회장님의 자리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도 없고 또 누구나 쉽게 될 수도 없는 자리잖아요. 그만큼 힘들지만 보람도 크실 것 같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장으로 취임하시고 또 31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벌써 두 달 가까이 됐는데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본다면 어떠셨을까요? 25년 이상을 부천의 어떤 작은 치과의 개원이로서 출퇴근을 했는데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된 지 이제 두 달 가까이 됐는데 가끔 제가 3만 치과의사들의 운명을 짊어진 협회장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조금 이제 익숙해져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사실 제 어깨가 너무나 좀 무겁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 회원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낮과 밤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상훈 회장님 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또 치과계 변화와 개혁의 상징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선거 기간에 개혁과 소통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번 집행부 활동에서도 그런 소신들이 영향을 주겠죠? 이제 70년 만에 회원 여러분들께서 판을 바꾸면서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일단 치과계의 낡은 관행과 또 잘못된 제도들을 과감히 개혁하라는 그런 회원분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개혁은 회원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소통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회원분들과 뭐 질문을 받고 대답을 드리고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제 이것도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소통은 우리가 회의를 함에 있어서 회원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회의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요거를 진정한 소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사회 때도 몇 가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그 회원분들에게 설문조사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바를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였고 그 파악된 바를 이번 이사회에서 그대로 안건으로 처리하는데 큰 어떤 밑바탕이 되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할 것이고 또 전 회원들의 운명이 걸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 뭐 이사회 몇 사람이나 아니면 또 대원총에서도 물론 중요한 기능을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의 소수의 의견보다는 전 회원들의 전원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물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만큼은 그렇게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진정한 소통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회장님은 대표적인 치과 의사 커뮤니티죠. 덴트포토에서도 유명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소통의 아이콘으로 활약하고 계시다고요. 유명하다거나 아니면 뭐 소통의 아이콘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과찬이시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덴트포토는 이제 치과에서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10여 년 전에 치과의 일을 하기 전부터 그 전에는 정말 이름 모를 하나의 소박한 개원의로서 유저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가 이제 치과계에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어쨌든 그때는 거의 맨 주먹이었죠. 제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깃발을 들고 나섰고, 그렇게 이제 정말 맨몸으로 나섰을 때 많은 이름 모를 개원이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그게 큰 힘이 되어서 대한치과개원의협회가 태동이 되었고, 이제 치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척결뿐만 아니라 협회장 직선제 운동, 또 올바른 전문의제 실현 등등 여러 치과계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운동을 저와 함께 아주 수많은 이름 모를 덴트포토 회원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좀 성과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덴트포토는 제가 이제 마음의 고향으로 또 친정같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뭐 예전만큼 이제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지는 못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접속해서 글들을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31대 집행부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그렇다면 치과계의 수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목은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치의신보에 실린 연세치대 교정과의 황충주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께서 쓰신 엄마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뉴욕을 출발한 이제 여객기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새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두 개가 고장이 났고 또 엔진이 불탔고, 그래서 위험을 느꼈고 다시 회항하기에는 또 이미 조금 먼 거리를 이미 와버렸고, 그래서 그 당시 기장께서 급히 인근의 허드슨 강이라는 데에 강 위에 비상 착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시기까지 불과 208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위기의 순간에 리더가 어쨌든 빠른 또 정확한 판단,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좀 메시지가 있었고, 또 허드슨강에 위에 착륙을 해서 155명의 승객들을 침착하고 안전하게 다 탈출시킨 후에 그 마지막까지 보시고 기장님은 맨 마지막에 나오셨다, 그런 좀 이 책임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고, 또 미 해병대가 어쨌든 천하무적인데 그 해병대에서도 하급 병사가 밥을 제일 먼저 먹고 상급 병사가 맨 마지막에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기서도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식구들 이렇게 밥 다 따뜻한 밥 챙겨 먹이시고, 또 어머니 당신은 마지막에 뭐 심지어 또 찬밥을 서서 드시면서도 이 가족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를 보고 좀 흐뭇해 하셨고 이제 그러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돌봄의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구성원들 위에서 대접받고 군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 옆에서 아니면 아래에서 구성원들이, 회원들이 잘 되게 돌봐주고 이렇게 서포트 해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런 엄마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칼럼을 읽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전율마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3년 내내 요 엄마의 리더십을 새기고 임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부담이 큰 자리에 있으시지만 되게 밝고 열정적인 회장님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3년이 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성격은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부끄럼도 많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이 결심이 섰을 때 과감히 밀고 나가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뭐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판단이 틀린 판단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이게 옳은 판단이다라는 결심이 섰을 때 그때 과감히 밀고 나가고 막 그냥 무대포로 그냥 밀고 나가진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회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좌우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회장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의 좌우명은 무엇일까요? 좌우명 있습니다. 라틴어로 놀리테 티메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음 용서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좀 타투라든가 반지에 아마 그런 말씀을 좀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두려워 말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어떨 때 새기냐 하면은 제가 이제 치과계 일을 하면서 뭐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을 새겼고 또 치과계 크고 작은 일을 하면서 리더의 위치에 있었을 때 많은 행동에 대한 선택 결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놀리테 티메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항상 새겼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과감히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삶에 대한 원동력이잖아요. 이런 삶에 대한 원동력이 일에서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을 임하실 때 어떤 사명으로 임하고 계신가요? 이제 아까 그 우리 MC께서 즐기는 사람을 결국은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즐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라는 말을 또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치과계를 위해서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러니까 즐길 것까지는 아니지만 주어진 사명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가 앞을 보고 묵묵히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도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 있는 말인데요. 이 좌우명이 치과 의사에서 협회장으로의 도전도 가능하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정말 두려울 게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치과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항상 도전. 또 결단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실패를 생각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결단을 할 때 다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놀리테 티메레를 떠올리고 이제는 또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치과의사 분들께도 그 말씀을 좀 이제 드려서 좀 새겨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정말 점점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쑥 빠져드는 기분이 드는데요. 협회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초지일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었을 때 당선 소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저는 초반에만 요란하고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타성에 젖어서 흐지부지 되고 그런 거를 또 개인적으로 또 참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회원분들이 제 임기 마지막에 퇴장하는 날, 아, 내가 이상훈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던 게 틀린 선택이 아니었구나, 최소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초지일관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회장님의 열정 그대로 뜨겁게 타오를 31대 집행부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앞서 회장님께서 개혁과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에 걸맞게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 봤습니다. 회원들과 회장님들의 열린 소통의 장, 바로 실시간 Q&A인데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 중에 몇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긴장되는데요. 네,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중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 활용 등 선거운동이 타 후보에 비해 참신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까지의 선거운동 방법과 좀 문화를 조금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홍보물도 우리 그 후보들이 기장이 되어서 어쨌든 이 회원분들을 이제 승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또 우리 치과계를 희망의 치과계로 우리 기장들이 안전하게 모신다는 이미지로 스토리화해서 홍보물 책자를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도 그냥 따분하게, 옛날에는 그렇게 좀 그렇게 만들었지만, 저희들은 후보들이 뭐 저도 물론이고 직접 출연해서 꽁트 형식으로 몇 개를 좀 찍어서 재미있게 유튜브로 만들어서 또 그렇게 배포를 하였고, 또 우리 후보들 전원이 치과계를 바꾸어 보자는 의미로 뮤직비디오까지 열심히 연습을 해서, 또 춤도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서 또 유튜브 만들어서 또 이렇게 홍보를 또 하였고, 또 여러 정책이나 공약들을 그냥 글로서 전하면은 이렇게 좀 따분해서 또 잘 안 읽으시기 때문에 만화로도 제작을 하고 또 카드뉴스로 제작을 하고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님들보다 젊은 후보들이었기에 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는 우리의 시도를 계기로 앞으로 이제 선거 문화나 이런 게 조금 바뀔 거로 기대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튀 치과 등으로 인해 치과의사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국민을 향한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먹튀 치과 사건이 있었고, 그때도 이제 굉장히 좀 협회장으로서 안타까웠습니다. 이 코로나19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현장에서 좀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좀 각인되고 그런 과정에 있는 게 좀 제가 목격을 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더욱 우리 대국민 이미지, 치과의사들의 신뢰도는 좀 먹튀 치과 등으로 인해서 하락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고요. 이제 엊그제 보건복지부 장관님 뵌 자리에서도 우리가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임플란트 몇만원 광고고, 이렇게 가격을 표시한 의료 광고가 결국은 환자들을 가격으로 유인하고, 그러다 보면은 의료가 상품화되고, 그러면서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런 게 쌓여서
먹튀집과 같은 사회면을 장식하는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간곡하게 드렸고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어떤 불법 광고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좀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 계도보다는 단속, 처벌 위주로 하겠다라고 제 말씀도 드린 바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의료 광고의 가격, 이제 비급여 항목에서 가격 표시만큼은 없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새로 마련한 브리핑 룸에는 그 뒤벽에 이제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는데 우리 문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깨끗하게, 당당하게, 치과의사답게 그리고 그 밑에 큰 글씨로 우리는 그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치과의사입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협회에서도 정책과 또 회무를 펼칠 때 단순히 오직 치과의사들만을 위한 회무와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치과계를 위한 일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신뢰가 쌓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회무를 국민과 늘 함께하는 그거를 펼치겠다는 각오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좀 이 블로그나 또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치과사분들이 뭐 파워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SNS 국민 홍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셔서 그분들과 같이 우리 치과계를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같이 도모해 볼 생각이고 이렇게 대국민 홍보 역량을 다 갖도록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치과의사들의 추락된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여러모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회장님의 계획들이 잘 시행된다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함께하는 치과의사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시간 Q&A 마지막 질문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보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협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경영 사실 아까 이제 민생 탐방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이제 현장을 좀 많이 다녀보니까 실제로도 이 국민들이 뉴스에 민감해서 어제 어디서 확진자가 좀 나왔다 뭐 집단 이런 감염 얘기가 나오면은 바로 그 다음 날로 환자분 예약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고 계시고 또 우리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어떤 그 설문조사 발표에 의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치과병의원의 소득이 34% 정도 감소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비 그 수입 더 객관적인 그 자료겠죠. 그래서 최소 27%가 하락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예상도 그렇고 코로나는 쉬 잠재워질 것 같지 않다. 최소한 2-3년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치과계도 이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어떤 경영상의 문제를 좀 타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연구하고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도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 문제 이제 물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상반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인해서 오프라인 교육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2점에서 일단은 4점까지 그렇게 해드렸고요. 이제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 4점에서 더욱더 뭐 6점, 8점으로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지금도 콘텐츠 마련 중이고 그렇게 좀 다시 확대되게 재의결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더해져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Q&A를 통해서 회원들이 얼마나 이번 집행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높은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과 방금 전에 첫 인사를 나눈 것 같은데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어요? 벌써 한 시간이 지났나요? 그러게요. 아, 저는 한 30분 정도 지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빠르게 지나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물론 이제 직접 우리 회원분들을 앞에 모시고 이제 나눈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영상이나마 이렇게 회원분들과 또 Q&A를 통해서 질문도 받고 또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게 되어서 굉장히 좀 기쁘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가 종종 또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놀 측에도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대놀 초대석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끄는 31대 집행부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만큼 앞으로도 치과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